지소미아 반전. 오늘 자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막판 물밑 접촉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하루 종일 긴박했던 청와대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윤조 기자,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네, 조금 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자정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고위급 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는데요. 한일 모두 한 발씩 물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는데 이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막았는데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제 좀 나아지는 건가요? 네, 청와대는 이번 결정 직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완전한 관계 회복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미 관계도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를 발표한 오후 6시 같은 시각, 일본 경제산업성도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도쿄 김밤섭 특파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일본은 수출 규제 전담부서인 경제산업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장 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힌 건데요. 한일 수출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3년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미일 제휴협력 중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의 수출을 허가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 우대 조치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이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완전한 착오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동시에 풀자는 제안에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이번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 대립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연결해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일 안보 동맹을 위해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후속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최성 기자,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이 됐으니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계속되는 거죠? 네, 오늘 합의로 대북 정보 공유는 계속됩니다. 국방부는 지소미아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한일 간 정보 교류와 국방 협력을 사안별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3년간 총 30여 차례 정보를 교환했는데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물밑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합의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하루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이다 보니 NSC 상임위원들은 일정까지 조정하며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정을 앞당겨 급히 귀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여부를 회의 당일인 오늘까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가 조금 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NSC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SC 직후 한일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시에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단식의 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비판적이었고요. 청와대 앞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찬 기자, 한국당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네요. 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이곳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국론 분열과 안보 위기에 내몰렸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안이 야기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공식 발표 전인 5시 55분쯤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교안 대표에게 찾아와 조건부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야당이 이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어쨌든 황 대표 요구대로 지소미아 종료 방침은 철회가 된 건데 그럼 단식 투쟁은 그만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 관계자들은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철회가 더불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단식투쟁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소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국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지소미아 이것부터 좀 알아볼게요. 지소미아가 원래 1년마다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자동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11월 22일이죠. 즉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23일부터는요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23일이 당분간은 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2일이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다가 일본과 이렇게 상황이 뒤틀리게 되면 종료일인 23일이 바로 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예정대로 종료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네. 급선회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당국자들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미 동맹을 위해선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선 일본의 변화가 없는데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방침을 바꿀 수는 없겠죠. 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작은 태도 변화라도 요구를 계속 해왔고 이 요구를 어제 일본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네. 한국과 일본 강대강으로 충돌해 왔어요. 네. 이번 파국은 막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좀 더 많은 걸 얻어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서 지소미아 종료와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일본 압박하도록 써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지소미아 종료는 연기가 됐고 또 WTO 제소도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 조치는 여전히 일본이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재검토만 하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손에 쥔 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거래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불러온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고 그걸 불러온 건 또 강제징용 판결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에 사실 처음 체결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을 해오다가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골자의 판결이었죠.
일본은 반발하면서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으로 시작점이 바로 이 강제징용 판결인데 네. 여전히 한일 간의 이견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무슨 그럼 해법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이디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당초 한국 정부는요, 일본 측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배상기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일본은 마뜩치 않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즉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도 보태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요.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쳐서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제시하는 안마다 일본이 반발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자발적 성격이 강한 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류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셈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